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같이 시장 많이 어려울 때 이렇게 좀 특징 잡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청원 차장 보신 거 역시 게임 쪽이네요. 네, 갤럭시와 모니터링입니다. 지난주는 물론이고 최근 1개월 동안 시장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섹터가 있었으면 아마도 NFT일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장 종목이 바로 이 갤럭시와 모니터링입니다. 전월 대비 이번 달 기준으로 최고 140%나 올랐는데 역시나 그것은 NFT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 가치, 그게 현재 시점에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할 것은 이 NFT라고 하는 한 가지 시장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요. 하지만 이후로 이러한 주가 흐름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역시나 실적이 되겠죠. 아직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해당 종목도 그렇고 기타 NFT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씩 실적이 개선이 되면 지난해 보인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같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은 십자형으로 도지가 나오고 있죠. 주가가 오늘 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상 여기에서 조금 주가가 흔들려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만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분명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이 분명히 왔다고 봐요. 그래서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관망을 하시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망하는 자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황윤석 대표님, 현재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역시 게임주 중에 하나를 골라봤는데요. M게임입니다. 그래서 신작 이모랄의 그 구글 인기 게임 1위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에 지금 진출했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NFT나 메타버스 관련 쪽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 가치 또는 성장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금 실적에서 대부분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게임주 중에서도 지금 M게임은 10분기 연속 흑자고요. 그다음에 일찌감치 AR, VR 테마파크를 개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출시를 했었고요. 그동안은 이제 열혈 강호라는 게임으로 중국과 동남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게임 규제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재상승이 나오는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윗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차트가 나오면 단기 매도 신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진입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만약에 내일장에서 시초가에 들어간다고 하면 플러스권 뭐 3% 5% 뜬 다음에는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고요. 장중에 마이너스권 공략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신고가는 돌파했습니다만 월봉으로 보면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18,000원대예요. 저는 충분히 이것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 그 인기 1위인데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상당히 그 전쟁 게임으로서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략도 가능하고 단기 차익 실현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두 전문가께서 하나는 NFT 쪽 관련주, 또 비트코인 가격 상승 관련주, 그리고 M게임까지 보셨는데 짧게 이청원 차장께서 시간이 조금 드릴게요. 게임 얘기 좀 더 할까요? 게임빌을 또 보고 계시네요. 네, 게임빌은 다른 것보다 최근에 시장 흐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순위가 지금 조금씩 변하죠. 기존에는 제약 바이오였는데 이제는 게임주가 조금씩 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게임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1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90%나 늘어났습니다.
게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시가총액 상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게임 산업 결코 단기간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게임빌 현재까지 지금 연일 사거래일 상승 중인데요. 오늘 24% 이상 지금 급등하면서 13만 5,7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